스포츠 클럽의 공급 고정되어 있지만 소비자 수 증가 가능, 마이너스지만 플러스 가능, 이 말이야. 공급 일정에 관한 글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형광펜을 쳤는데, 일단 공급 일정은 리퍼스 투 언급한다. 능력을, 어떤 기업체의 능력을 언급한다. 바꾸는, 그들의 생산률을 바꾸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공급 일정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고, 어떤 기업체들은 증가시킬 수 있다. 그들의 생산 수치를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가된 수요를.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생산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좋은 내용이지. 자, 하지만 나왔어. 하지만 스포츠클럽. 아, 공급 중에서도 스포츠클럽에 관한 얘기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어. 그래서 하지만 스포츠클럽은 가지고 있다. 고정되거나 비탄력적인, 그거 같은 뜻이야. 비탄력적인 제품 능력을 갖고 있다. 안 좋은 내용이네. 스포츠클럽의 생산 능력은 고정적이야. 비탄력적이다. 스포츠클럽은 가지고 있다.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다. 뭐로써? 고정된 계속 나와. 고정된 공급 스케줄을. 같은 내용이지. 자, 그리고 뭐뭐 할 가치가 있다가 it 비동사 worth ing 또는 it 비동사 worthy of ing. 그래서 여기서 노트야. 노트. 주목하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문장. 이거지. 그리고 이것은 not the case 하면은 뭐뭐인 경우다. 이거 근데 not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이것은 경우가 아니다. 뭐라고? 해당되지 않는다.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뭐가 지금 고정된 거 있잖아. 고정된 게 여기는 판매 저기 해당되지 않는 거래. 옷이나 장비나 회원권 그리고 기념품에 대한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나왔지. 하지만 스포츠 클럽과 팀들은 can 오직 경기할 수 있다. 플레이할 수 있다. 특정한 number of times 횟수야. 횟수. 특정한 횟수만. 정해진 횟수만. 고정된 횟수만. 이 말이지. 그 시즌 동안에. 무슨 말이야. 우리 K리그라든지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아니면 뭐 챔스리그라든지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시즌 동안 스케줄이 다 짜져 있잖아. 누구랑 듣고 누구랑 붙고 이렇게 경기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요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넘버 오브 타임 있으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많은 이란 뜻이야. 그래서 특정한 횟수만 경기할 수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지? 시즌 동안 경기 횟수 고정적이야. 만약에 팬들이나 멤버들이 unable이지? get into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손실된다. 영원히 마이너스. 지금 팬들 경기장 못 들어가 수익 손실. 그리고 비록 스포츠클럽과 리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정된 또 나왔어.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주어진 조 가능하대.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경기를 보는 소비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플러스네. 그지? 하지만 나왔잖아. 요거 경기 보는 관객수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제품 스포츠 생산의 공급이 증가되어질 수 있다. 더 많은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다음에 경기장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경기하는 그 플레이하는 시즌을 연장을 함으로써 심지어 이거 쓰루다 이분도 아니다 쓰루 통해서 새로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배급을 통해서 그래서 공급 증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스포츠 클럽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어 제한적이지만 소비자 수 증가 가능하다